하루 갔었나요? 네, 하루 갔었습니다. 섭섭해 하신 거 아니에요, 집에서? 쌤은 뭐 이제 다큰 자식이라고 이제 내가 남들 어쨌든 다른 장병들보다 상당히 늦게 온 경우라 이제는 뭐 집에서도 부모님께서도 다큰 자식인데 뭐 보냐 개인적인 시간으로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재원 씨가 전역을 하시면 네. 제가 어떻게 송구스럽게 한번 알겠습니다. 통계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제 자리를 노리고 계셨군요. 네. 그래요. 그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으니까. 모두 다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렇네요. 저랑 또 같은 일병이 됐는데요. 정확히 말하면 한 달 차이나 납니다. 군대에서 이한달 차이는 엄청 아마 네, 엄청 큰 거고 같은 일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급이 될 수는 없죠. 어쨌든 아닌데 저는 뭐 좋은 기회가 되면 라디오라는 게 꼭 뭐 혼자 할 수 있는 뭐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뭐 같이 이렇게 WMC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기회가 되면 같이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인터넷 네 응원 네 잠시만 앞에 저희.